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총기 사건이죠. 그중에 한 사람이 어느 여학생한테 총을 머리에 들여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쏴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놔줄게. 그랬더니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사람한테 당당하게 바라보며 I am a Christian. I love Jesus.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팍! 총을 쏴버렸어. 권총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그 고등학생, 여학생한테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용기입니까? 권총 앞에서 그 차가운 쇳덩어리가 자기 이마 앞에 있는데 I am a Christian. I love Jesus. 당당함.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당당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잘 쳐. 교회 와서는 오, 예, 진짜 이거 다 해. 근데 식기도 할 때는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중, 대다수한테 꿀리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소수가 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을 보면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저 땅 우리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 눈앞에는 우리 같은 존재는 뭐처럼 보인다고 얘기해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정탐꾼 10명이 그러한 말을 했어요. 단지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2명 소수가 옳은 소리를 했어요. 소수 2명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당당한 소수가 되길 바랍니다. 당당한 소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 요즘은요 뭐 서로 사랑하면 뭐 키스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해봐야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파악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괜히 결혼한 다음에 뭐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보다 서로 뭔가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맞으면 하는 게 그게 더 아주 현명한 선택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가 대학생들 10%가 동고생을 한대요. 알려진 통계가 10%예요. 알려진 통계가 10%라면 진짜 동고생을 하는 대학생들은 1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학생들 중에 태도가 이거예요. 아이 뭐 같이 동거하면서 살면 외롭지도 않고요. 방값도 절반으로 줄고요. 아주 경제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는 이곳이 다라면, 이 세상이 다라면 저는 이 짓 안 하고 삽니다. 미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면 미쳤다고 이 짓 하고 살고 다녀요? 시집도 안 가고. 내가 아직 시집도 못 갔어. 여러분 좋은 오빠나 형 알면 소개해 주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다고 하나님이 없다면 저는 뭐 하느냐?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사는 것 여기서 살고 끝이라면 저는 뭐든지 기분 좋은 거 다 해보는 거야. 마셔보고 펴보고 뭐든지 기분 좋고 다 해보는 거야. 왜? 아, 죽으면 끝인데 그것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벌써 저. 지난번에 오늘 호텔에서 묵는데 그 화장실에 물기가 있는 걸 못 봤어요. 들어가는 길에 그 자리에서 돼진다.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그때 진짜 전신마비 되는 줄 알았어요. 몸이 얼얼해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몇 분 동안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얼마나 꺼당 부딪혔는지. 몇 분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팔 하나, 다리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어났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도 없다면 가지껏 젊은 것들 이리 와. 잘생겼네. 여러 밤도 필요 없어. 하루 저녁이요. 왜 못해? 왜 못해? 이 세상이 다고 이 세상 하나님이 없고 이게 다라면 뭔 짓을 못해, 뭔 짓을 못해, 뭐든지 기분이 좋으면 저는 다 할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죽은 뒤에는 몰라. 죽은 뒤에 세상 누가 본 사람 있어. 몰라. 누릴 수 있을 때 누려. 마음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대로 벌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 이거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돼. 아니에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돼요. 달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안 가고도 이렇게 즐겁게 살지. 가끔 연인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너는 미래에 소망이 있다.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꼬십니다. 지금 누리고 보는 거야. 공부는 너무 어려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대충대충 해. 선생들 못하러 존경하냐. 서태지와 아이들 더 존경스럽지. 더 멋있잖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니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거짓말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제 것으로 말한다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의 모국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모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모국어가 뭐예요? 한국말. 마귀의 모국어는 뭐예요? 어떤 분은 마귀말 이러더라고요. 마귀의 모국어가 뭐냐 그랬더니 마귀말이래. 마귀의 모국어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무지하게 잘해. 지난번에 어느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차례 오래전이에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왜 할머니다. 그 집안에 외할머니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어떡해 외할머니가 죽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난 몰라 어떡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서는 심판이 있다 그러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귀신이 돼서 제사밥 떠다 먹고 다니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 그랬어요. 야 웃기지 마. 지가 무슨 외할머니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안 돼. 너는 타락한 영이야. 안 속아.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히히 이런 거. 들키니까 멋져가지고 이러는 거야. 히히. 마귀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는 게 지겹지. 차라리 죽어버려. 아파트에서 뛰어내어버려. 끝나는 게 더 나아.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겪는 것보다 죽으면 고통을 모르잖아. 죽어버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자살의 생각을 넣어주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속을 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높은 건물 계단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은 그 둥그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계단이 보이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거.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내 창자가 어떻게 튀어나올까? 내 해골이 어떻게 깨질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그게 누구 생각?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막 그런 생각 좀 해. 여기 떨어져 봐. 끝장내. 못하러 괴롭게 계속 사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때문에 젊은이들이 뭐 200만원, 뭐 150만원, 뭐 50만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학생들.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들으면서 정말 저는 가슴을 칩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15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자살을 해? 젊은 나이에 그 150만 원 왜 못 벌어? 벌 수 있는데,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150만 원 갖고 그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을 바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삼키고 있다니. 여러분이 아무리 만에 하나라도 뭐 빚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자살은 탈출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 빚 지고 살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빚은 지라 그랬지만 돈 빚은 짓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빚 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어떻게 빚이 지게 됐다면 절대 그 빚진 액수하고 여러분의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왼쪽 오른쪽 앞뒤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만약에 자매님이면 자매님, 형제면 형제님, 자매님은, 형제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같이 해보십니다. 주님, 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뭐라 그래요? 어떤 식으로 속여요? 야, 니네 집안 꼴을 봐라. 니네 집안에 제대로 된 인간 누구 있냐? 너도 싹시노래. 너 뭐 될 것 같아? 크리스티 김 선교사 웃기시네. 말 듣지 마. 너는 진짜 싹시노란 인간이야. 너 봐라. 네 거울 앞에 널 봐. 여학생들한테는 마귀가 어떤 생각 넣어줍니까? 거울 앞에 봐라. 네 가슴은 절벽이지. 네 눈은 쫙 찢어졌지. 야, 그 모습 갖고 네가 무슨 미래가 있냐? 여자는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삭신노래, 성형수술, 그것도 한계가 있어. 얼마 전에 지방 흡입 수술하다가 젊은 여자가 죽었죠. 여러분, 외모를 보면서 혹시 소망이 없는 학생 있습니까? 제가 그 마음 진짜 이해합니다. 오래전에 여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어느 여자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네 다리는 얘, 조선 무다리다 얘. 아, 그 말을 듣는데 제 다리를 쳐다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다리가 조선 무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제 다리를 쳐다보니까 이건 진짜 영락없는 조선부다리야. 솥다리에 동그랗게 돼가지고 종아리가, 이건 조선부야. 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선부다리라고 생각하니까 반바지를 못 입겠어요. 다리를 드러내지 못하겠어. 그래서 여름에도 악적같이 긴 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긴 바지. 왜? 조선부다리 감춰야 되니까.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주께서 못해서 내 장부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내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이 말씀을 하루는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내 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 막측한 다리구나. 조선무다리가 아니었구나. 이 조선무다리라는 개념은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반바지를 입지 않고 핫팬츠를 입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때 핫팬츠를 입고 다녔던 사진을 지금 봐도 민망할 정도야. 내가 우주자고 저런 거 입고 다녔지. 마귀는 속입니다. 너 키 이거밖에 안 돼. 너 허리 이거야. 너 IQ 뭐야. 속지 마세요. 인생은 여러분의 외모나 IQ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인데, 숏다리, 키도 작고, 얼마나 제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았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항상 보면은 저하고 키가 똑같은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같이 지내는 가까운 친구들. 전부 다 나보다 키가 커. 근데 얘네들이 다 전부 다 키가 큰데 몸무게는 하나같이 나보다 덜 나가? 이럴 수가. 지금도 몸무게 지금 꽤 나가요. 사람들이 제 몸무게 얘기 들으면 놀래. 어머나 그렇게 나가세요? 근육이거든. 근데 진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마귀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속여요.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미인이 어떤 여자가 미인인지 알아요? 50년만 해도 미인이 얼굴이 어떤 여자가 미인? 달덩이처럼 동그란 여자가 복스럽게 생긴 부잣집 며느리감이야. 달덩이 보름 달덩. 50년 전만 해도 날씬 빠꼼하고 그냥 계란형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쟤는 애도 못 낳을 거요. 저런 애는 애도 잘 못 낳아. 저 부잣집 며느리감이 못 돼. 복스럽지 않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진짜 부잣집 좋은 집에 가기 어렵어요. 이 갸름한 형은 이 갸냘픈 체격은 둥실둥실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스타일이 50년 전만 해도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란형이 미인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다 얼굴이 가늘해지려고 난리야 난리. 여러분, 이 사회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요. 왔다 갔다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저쪽 외진, 동양 쪽의 외진 곳에 가셨는데 그쪽에 가서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몇몇 여학생, 남학생들이 다 가가지고 청년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여학생, 어느 한 여학생한테 그 마을에 있는 외국 총각들이 이 한 여학생한테 전부 다 보자마자 몰려들었어.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몇몇 남학생이 막 청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처음 봤는데.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 여학생 하나 놓고 그냥 막 몇몇 그 외국 학생들이 그 불악의 그 마을에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나중에 통역하고 보니까 결혼하자는 거였어. 왜냐? 그 마을의 미인 기준은 여자 눈이 실처럼 가늘어서 눈동자가 안 보이면 미인이야. 그 여학생은 눈이 실처럼 가늘어. 눈을 떠도 조는 것 같아. 그 지역에 가니까 그게 미인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난리를 짓기는 거야. 여러분 중에 눈이 작은 여학생은 거기가 어딘데요? 저 갈게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너는 나의 기가 막힌 작품이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당당하게 되는 거야. 떳떳하게 되는 거야. 떳떳하게 돼. 또 사회적인 기준, 마귀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까? 명문대 나와야 돼.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면 대학도 아니야. 무슨 대풍산에서 대학이야? 풍산대학이야. 이런 식으로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무슨 대학 나왔어? 무슨 대학 목표로 두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대학 다 집어치워. 그건 마귀 수작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학벌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삶입니다. 배우는 삶. 학위보다 중요한 게 학습하는 삶이에요. 배우는 삶. 속지 마세요.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참 저도 한자리 하는 건데, 내가 아들로만 태어났으면 우리 집안에서도 대우받는 건데, 내가 딸이라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기집애, 가시나. 가시나는 뭐 했으노? 거짓말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또 뭐라 그래요? 사내가 최고다.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어떤 남학생들이 상담하다 보면 막 가슴 아픈 거 얘기하면서도 제 앞에서 막 눈물을 생기는 거야. 눈에 막 힘을 줘. 울지 않으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울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어느 학생이 삼손! 그러더라고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성경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예수님이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예수님이. 그는 완벽한 남자였고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가 울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진짜 사나이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죠? 여기 남학생들 중에 혹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남학생 있으면 안약이라도 들고 다니세요. 우리 여학생은 눈물 흘리는 남자를 보면 감동을 받아. 어머나, 저 남자 울 줄도 알아. 여러분의 가치관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저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중에 또 공부는 안 하면서 어머니 저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중요하게 여기신데요? 공부 못해도 괜찮대요? 그러지 마세요. 노력은 하면서, 최선을 하면서 해야지. 어떤 여학생들 같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냥 처먹으면서 그래도 나는 10년 막직한 거야? 아니죠. 절제도 필요하죠. 제가 전에는 외롭고 힘들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 뷔페 식당 가는 거 알면 아예 고무줄 치마를 입고 갔어요. 확실하게 먹으려고. 뷔페 식당 가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냥 나중에는 배가 부르니까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트림 꺽꺽 하면서 또 먹어. 근데 계속 먹다가 꽉 찼을 때 트림하면 먹었던 게 목 위로 올라오더라고. 아, 그러면 냄새가 흉측해. 그럼 뱉어. 그리고 또 먹어.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였어요. 너 외롭지? 먹어.
먹으면 기분 좋잖아. 먹는 게 죄냐? 어떤 한국 사람들 많이 자주 그래요. 어? 사람들이 그래요. 먹는 게 죄냐?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먹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탐식은 죄라 그랬어요. 탐식은 죄라 그랬어요. 탐식은 죄예요. 어떤 여학생은 외롭고 울적하면은 막 먹으면서, 지난번에 어느 한 여학생을 상담했는데 혼자 있을 때 거의 세 끼, 네 끼를 먹는데. 라면 네 봉지. 진짜로. 여학생. 앉은 자리에서. 이거를, 이런 상황을 볼 때, 라면 앉은 자리에서 막 네 개씩 끓여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감자칩, 콜라, 뭐, 계속 먹고. 먹은 다음에 뭐예요? 먹은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을 자기 목구멍에 넣으면서 살찌기 싫으니까 시컷 먹고는, 먹는 즐거움을 맛본 다음에는 살찌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 꽉꽉 토해요. 이 학생이 3년 동안 하루에 3번, 많을 때는 4번씩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위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번씩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저를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한테 그래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먹고 난 다음에 토하지 말아야지, 토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이제는 먹으면 자동적으로 토하게 된대. 너무 이게 습관적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매님, 그러면 안 돼요. 자매님, 그렇게 먹고 토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이 자매도 벌써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제가 뭐 먹고 토하면 안 돼? 이 말할 필요가 없어. 본인도 그걸 알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먹고 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문제의 열매예요. 문제의 결과예요. 그럼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느꼈던 자매예요.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자기 자신이 싫어졌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외로움과 부모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먹는 걸 통하여 그 외로움과 아픔을 사귀려고 하는 행동이 나온 게, 그런 식으로 먹고 토하는 행동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자 그랬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했던 거 얘기 듣고 엄마 아빠 용서하자. 너한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하자.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되도록 혼자 있지 말라. 혼자 있을 때 네가 자꾸만 이렇게 먹고 토하게 되니까 되도록 먹고 있을 때는 누군가 같이 있도록 네가 노력을 하자. 그럼 몇 가지 노력을 하자 그랬어. 속지 마십시오. 먹는 거, 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거기에 너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마음, 영원한 세계, 하나님.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자꾸만 몰려옵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의 수작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통하여 자꾸 유혹합니다. 사람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혹시 또래들 있어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봐. 처음 거는 무료야. 처음은 무려야. 자, 이거 괜찮은 가루야. 처음은 무려야. 한번 해봐. 어느 한 남학생은 부모님이 자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7살 때 됐을 때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그 새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아빠가 그 아들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니네 엄마다. 사실은 니네 엄마가 먼데 가셨다가 우리 다시 만나서 살게 됐다. 그러면서 얼버무렸어요. 거짓말이었거든요. 친엄마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여자와 재혼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7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 엄마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남학생이 배신감도 느끼고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느끼고 자기 친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새엄마의 관계도 어렵고 하면서 12살 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살. 12살부터 마약을 하다가 14살 때는 그 마약을 직접 판매하는 일까지 합니다. 14살 때. 무슨 고백도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조용히 앉아있는데 너무나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고 사는 게 지겨워지는데 하루는 앉아있는데 머리에서 느낌이 오더래요. 자기 머리에 누가 글씨를 쓰는 느낌이 오더래요. 근데 글씨가 무슨 글씨가 자기 머리에 쓰여지는지 아세요? 6, 6, 6. 숫자가 쓰여지더래요. 자기 머리에.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분명히 이 666 사단의 글자. 사단의 글자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미신적으로 나가. 그래서 버스 666 나면 저건 타면 안 돼. 저건 타면 안 돼. 근데 이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사단의 건드림까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감사하게도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외로움, 부모님한테 당했던 그런 배신감,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용서하고 새엄마 용서하고 자기를 버리고 간 친엄마도 용서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멋진 청년으로 변화됐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미남이고 잘생기고 신앙 좋고 제가 보면서 야 20년만 빨리 좀 태어나지. 누구하고 친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학생은 12살 때부터 마약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12살 때 어느 남자가 접근해 오더니 가루봉지를 주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서비스야. 그냥 해봐. 네 마음에 들면 나중에 돈 갖고 와서 이 다음부터는 네가 구입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첫 번째는 서비스야. 그래서 공짜로 그걸 받아보니까 호기심에서 해봤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해보니까 진짜 막 몽롱해지더래. 너무너무 몽롱해지면서 자기 아픔이고 뭐고 만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래. 아무 아픔이 없는 거 너무 몽롱해지더래. 그 기분 좋은 걸 느끼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어린 12살짜리가 처음에 무료로 받았던 그 마약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돈을 훔쳐서라도 그걸 구입하게 되고 훔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접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매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그 어린 나이에 취했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 어느 한 남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마약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중독되게 됐어요. 중독되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대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마약을 할 때 왜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에 중독되면 사람이 죽는데요. 죽는데요. 왜 죽느냐? 마약을 자꾸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몽롱해져서 먹기도 싫어지고 잠도 안 자게 되고 몽롱해지면서 모든 게 다 싫대요. 다 싫대. 다 필요 없게 된대.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그거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굶으면서 죽을 때까지 안 먹으면서 그 마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굶겨 죽는데 굶는 통증도 못 느껴. 너무 몽롱해져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귀의 수작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빛의 천사.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괜찮은 것 같은 상품을 우리한테 건네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거 한번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몽롱해질 거야. 네가 왕처럼 느껴질 거야. 이 세상에 천하를 다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야. 그런 느낌을 주기는 줍니다. 근데 결과가 뭐냐? 멸망.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자 하십니까? 젊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이 다음에 너 뭐 되고 싶니? 이 다음에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의외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소년들이 쉽게 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 몰라요. 몰라요. 피곤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변만 보시면서라도 가슴이 아파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 주변만 보시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달라져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술집들, 유흥업소들이 필요가 없는 장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아 모르겠어요. 아 피곤해요. 아, 사는 것도 지겨워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저는 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 지금 만으로 마흔둘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가 얼마나 화살처럼 지나갔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 3만치만 더 살아도 만으로 84살이 되는데 내가 그때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짜증나요. 이 다음에 뭐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를 좀 둘러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인도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인도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기회가 될 거예요. 전 인도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길거리에 판자촌, 그야말로 그냥 종이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무슨 나무 판 조각이 몇 개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아요. 옆에 흐르는 개천가가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따로 없어. 개천가에 가. 화장지가 인도에서는 너무 비싸. 그 사람들 생활 수준의 화장지가 너무 비싸. 그래서 화장지를 안 써. 왼손으로 닦아. 오른손으로는 밥 먹어. 왼손으로 닦아가지고 그 개천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 그런 모습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전혀 보지 않는 한국 학생들이 그냥 뭐 엄마가 뭐지 반찬 투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할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다녀보세요. 좀 돈 모아가지고 좀 여행해보세요. 어려운 나라 좀 다녀보세요. 책으로 읽지만 마시고 한번 가서 보면 진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우리가 한가하게 내 몸 하나만 즐기고 누리자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노처녀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들죠. 지난번에 제주도에 강의하러 갔더니 우리 제주도 열방대학 있잖아요. 강의하러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전부 다 비행기 안에 전부 다 새신랑 새색시만 앉아있더라고. 결혼 시즌이야. 결혼 시즌. 혼자 비행기 탄 사람 나밖에 없어. 보니까 새색시들이 등직 한 새신랑 어깨에 탁 기대고 다정하게 포근하게 있는데 나는 차가운 비행기 창가에 머리를 서러워질 때 있어요. 어쩔 때는 적도 밑으로 다른 나라의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에 가면은 계절이 완전히 거꾸로예요. 적도 밑으로는 계절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3-4계절 옷을 막 양쪽 가방에 싸들고 다녀요. 근데 어쩔 때 보니까 공항에서 어떤 여자는 듬직한 남편이 가방을 탁 들어주고 핸드백만 메고 여러 거 가더라고. 그럴 때 진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서러워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울적해질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쩔 땐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애를 낳아가지고 키운다면 내 새끼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제 동창들 보면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근데 저는 밥 해달라는 남편도 없지. 뭐 매달리는 애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방 싸두고 갈 수 있어요.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진짜 혼자 살면서 일하기는 너무 편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한테 그래, 주님 저도 헷갈립니다. 진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할 일이 많아요. 인도 같은 데 가보시면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래서 요리하지 않은, 익히지 않은 샐러드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왼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물에 씻으니까 익히지 않은 음식 샐러드 같은 거 막 손으로 주물른 다음에 그걸 먹으면 기생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에 가게 되더라도 익히지 않은 음식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손을 그렇게 하니까. 태국에도 가봤습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아요? 중국에 가봤습니다. 중국에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10만 원이 한 달 월급이 10만 원. 깜빡이게 일해서 10만 원. 태국에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다녀보세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